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올 12월에 예고되었던 부동산 규제 완화 두 가지 중에 하나인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드디어 발표됐습니다. 자료 보면서 설명드릴 텐데요. 오늘이었습니다. 12월 8일 이제 오전 11시에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큰 핵심은 이제 우리가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에서 주거 환경 이 점수를 좀 대폭 강화하고 구조 안전성을 대폭 낮추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건부 재건축 이 범위도 축소하고 그리고 이제 2차 안전진단도 좀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재건축 안전진단은 사실 재건축을 시작하는 첫 관문이죠. 이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재건축이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안전진단 기준이 2015년 5월 달에 이렇게 주거환경 중심평가 안전진단을 도입하면서 주거환경에 대한 것도 좀 강화가 됐었고, 그러다가 이제 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게 조금 2015년도 5월 달에 이 안전진단이 조금 완화가 됐었죠. 그러다가 2018년도 3월 달, 그러니까 전 정부 시절이죠. 그때 이제 안전진단 평가할 때 이 구조 안전성 비중을 크게 올렸습니다. 2015년 5월 달에 20%로 낮췄었는데 이걸 다시 50%로 올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 2018년 3월 달에 이 구조 안전성만 높은 게 아니라 이제 조건부 재건축에 있어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라는 이제 2차 안전진단까지 해야 하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더더욱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됐던 겁니다. 뭐 재건축 발이 묶인 거죠. 지금 아래 표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 기간을 보면 2015년 5월 달부터 2018년 2월 달까지 이때가 이제 조금 규제가 좀 완화가 됐을 때 이때하고 2018년 3월 달부터 올해 11월까지 이때는 이제 좀 규제가 될 때죠.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서 보니까 완화가 될 때 이때 기간에는 전국에서 139건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연당 49건 이 중에서 이제 서울은 총 59건이 통과가 됐고 연별로 따지면 21건인데 이게 이제 구조 안전성을 50% 높이면서 규제가 되는 구간에 보니까 전국에서 안전진단을 통과한 건수는 총 21건 연당 5건이고요. 서울은 더더욱 적죠. 7건이고 연당 2건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재건축의 발목을 잡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 내용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재건축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개선 방안을 발표한 거죠. 첫 번째가 이 평가 항목, 네 가지 평가 항목이 있는데 그 배점을 좀 다르게 한 거죠. 지금 현재 구조 안전성이 가장 높습니다. 50%예요. 그래서 이제 이미 여기에서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정말 아파트가 쓰러질 정도가 아니면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배점을 낮추는 거고 그 대신에 이 구조 안전성이 50%에서 30% 낮춰지면 20%가 남잖아요. 그거를 주거 환경과 설비 노후도 여기에 이제 배점을 주는 거죠. 표를 보면 조금 이해가 쉬울 텐데요. 표는 제가 별도로 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좀 보기 쉽게. 자, 보시면 현재 이 평가 항목, 네 가지 평가 항목에 있어서 비율을 보니까 구조 안전성이 50%, 주거 환경이 15%, 설비 노후도가 25%, 비용 편익이 10%인데 이제 이걸 이렇게 30%로 확 낮추는 거고요. 이게 낮춰진 만큼 남은 20%를 주거 환경에 15%를 줘서 30%, 그리고 설비 노후도에 5%를 높여서 30%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주거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뭐 건물이 정말 쓰러질까 말까 이것도 걱정이지만 사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불편함들 있잖아요. 주차가 잘안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배관 터져가지고 이런 것도 불편함들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낮아져 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떤 재건축이 필요한 것 이것보다는 진짜 이게 정말 살지 못할 정도로 쓰러질 정도로 이제 이거에만 종집되다 보니까 재건축이 안 됐던 건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삶의 질을 따져서 그렇죠. 주거 환경도 똑같이 구조 안전성과 똑같은 배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재건축이 더 빨리 진행이 되면서 주거 환경도 더 좋아지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비율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조건부 재건축 이 범위도 축소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안전진단을 통해서 이 배점을 가지고 하죠. 마지막에 이제 안전진단 이제 판정 기준으로 점수를 보고 하는데 만약에 점수가 30점 이하라면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현재 기준입니다. 재건축이고 그리고 이제 55점까지는 조건부 재건축이에요. 그리고 이게 초과되면 이제 그냥 그대로 유지 보수하는 거고 이 조건부 재건축에서 현재는 이제 적정성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2차 안전진단, 정밀 안전진단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범위가 되게 넓어요. 30점에서 55점까지.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이걸 뭐 A, B, C, D, E 해가지고 뭐 2등급은 재건축이 되고 나머지 조건부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조건부 재건축의 범위도 더 좁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점부터 55점까지면 되게 범위가 넓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30점이 아닌 이렇게 45점부터 55점까지 이 범위만 조건부 재건축이고 45점 이하는 바로 그냥 재건축이 될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거예요. 조건부 재건축이 되면 적정성 검토, 그러니까 2차 안전진단을 해서 거기서 이제 2차 안전진단은 적정성 검토를 해가지고 2차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이제 국토안전관리원이나 건설기술연구원 여기에서 검토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55점 이하일 때 재건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단계 거쳐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거죠. 물론 불편함도 있지만 비용적인 측면도 더 들어가는 거죠. 네, 그 비용까지도. 그래서 좀 어려웠었는데 배점을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45점 이하는 바로 재건축, 그리고 이제 45점부터 55점까지가 조건부 재건축으로 다시 여기서 이제 2차 안전진단을 통해서 재건축 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범위가 넓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기존에 30점부터 45점까지가 이 15점 범위, 이 범위가 조건부 재건축에서 이제 바로 재건축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규제가 완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조건부 재건축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우리가 이제 2차 안전진단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개선합니다. 현재는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건 아마 표로 보신 게 편할 것 같습니다. 표로 보시면, 자, 보니까 현재는 이 조건부 재건축, 그러니까 30점에서 55점까지 이 대상이 되면 무조건 적정성 검토를 해야 돼요. 2차 안전진단을.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조건부 재건축 배점도 올라갔죠. 45점부터 55점까지 여기에 해당이 돼가지고 조건부 재건축이 되면 이제 선택적 시행. 그러니까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선택적으로. 어떤 선택이냐면, 필요할 때. 자, 여기 보시면, 이방권자가 공공기관에 이걸 요청하는 경우에도 전체가 아니라 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그러면 어떤 게 미흡할 건가 보면 뭐 이런 거네요. 검토 과정에서 명확하게 확인된 오류나 뭐 근거자료 미흡, 뭐 보완이 지연된다거나 소명이 부족하다거나 뭐 이런 것들, 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뭐 것들. 자, 이런 게 있을 때 이방권자가 요청해가지고 2차 안전진단을 시행하겠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시간도 빨라지고 더 재건축이 쉬워지는 거죠. 조건부 재건축에 걸린다 하더라도.
절차도 이제 현행 같은 경우는 이 2차 안전진단이 사전 절차 없이 무조건 공공기관이 시행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두 군데. 근데 앞으로는 이제 지자체가 검토한 다음에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요청했을 때만 2차 안전진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2차 안전진단의 범위도 현재는 1차 안전진단 받았던 모든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전부 다. 앞으로는 정말, 그러니까 그 지자체가 요청할 때, 자, 이런 게 미흡하니까 요청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미흡한 부분, 그것만 하겠다라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이거는 이 민간 안전진단 기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후단에 나오지만 이 민간 안전진단의 교육도 들어갈 거고, 정말 제대로 했는지 이제 이것도 다 조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민간 안전진단을 믿고 그냥 필요한 것만 확인하겠다. 그것도 요청이 있을 때만. 어떻게든 이 재건축을 빨리 할수 있도록 자꾸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으니까, 비용도 들어가죠, 시간 들어가죠, 자꾸 발목을 잡으니까 다 생략하고 필요할 때만 진행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실을 하겠다는 거죠. 민간 안전진단기관을 믿어야 되는 거니까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뭐 점검조사도 하고 다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간 이런 진단기관이 제대로 할수 있게끔 잘 이렇게 조사하고 관리하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재건축 시기도 좀 조정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것도 보면 여기 있네요. 조건부 재건축 판정 단지에 대해서 시군구청장이 지역 내 주택 수급 상황, 이제 주택 뭐 공급과 수요를 보면서 정부 규격을 지정하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예, 만약에 또뭐 시장 불안이나 또 전세난이나 월세난 이게 있다고 하면 이런 정부 규격 지정을 1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이 정비 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좀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지정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일단 구주 안전성 비율이 50%에서 30%로 낮춰졌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원래는 이제 50에서 30으로 낮추고, 거기에다가 이 지자체장들이 본인들의 권한 내에서 한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거를 좀 조절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없는 걸로 하고 아주 그냥 단일하게 무조건 30%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거는 기사에 잠깐 나오던데요. 그 이유를 보니까, 예, 이게 나오죠. 원래는 최대 10%까지 좀 탄력적으로 지자체장이 좀 조절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이제 이거는 여러 지자체와 협의해본 결과 그냥 단일 비율로 무조건 30%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해서, 예, 단일 비율로 간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실제로 재건축 단지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이 10%를 무조건 이렇게 최대치를 해달라고 하겠죠. 지자체장에게. 그러면 현재 30%인데 이게 거의 다 20%로 줄 거라고요. 예. 그럼 이제 좀 투기의 우려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단일하게 무조건 30%로 하자라고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조건부 재건축에서 우리가 이제 안전진단하고 나서 그 점수대로 재건축할지 아니면 조건부 재건축일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유지보수할지 결정하는데, 이 조건부 재건축의 범위도 현재는 30점에서 55점까지인데, 이제 그것을 45점에서 55점으로 좀 좁히고, 그리고 조건부 재건축 같은 경우도 이제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방권자가 요청하에 진행하는 거고, 그 하는 것도 1차 안전진단 전체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제 예방권자가 요청했던 미흡한 부분, 이것만 가지고 2차 안전진단을 하겠다라고 해서 시간적인 부분이나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준다라는 거고, 그럼 이제 이렇게 개선이 되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 이 표를 보니까, 이것도 별도 표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만든. 2018년 3월 이후에, 그리고 현재까지 안전진단 완료됐던 그 단지들 가지고 비교해 본 겁니다. 현재와
앞으로 계산될 때를 비교해 보니까 현재는 30점 이하가 그래서 바로 재건축할 수 있는 이 30점 이하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조건부 재건축인 30점에서 55점까지가 총 12개에 18, 21개네요. 21개. 그리고 이제 유지보수가 25개. 그러니까 총 46개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구조 안정성 비중 낮추고 뭐 조건부 재건축 완화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 물론 30점 이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존의 조건부 재건축 구간에 걸려있던 이 30점에서 55점까지 자 이것 중에서 바로 재건축할 수 있는 45점 이하가 12개나 돼요. 예. 기존의 21개에서 12개가 바로 재건축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45점에서 55점 조건부 재건축 여기에 이제 23개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 효과는 클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시간도 빨라지고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아마 이제 굉장히 이제 서울 그리고 일기 신도시 아마 재건축 단지들은 굉장히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발표할 때 일종의 경과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자료 후단에 보니까 그러면 이걸 언제부터 시행할 거냐 이렇게 구조 안전성을 낮추고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뭐 이렇게 완화시키고 자 이런 것들을 언제부터 시행할 거냐를 보니까 현행 규정의 적용을 받아서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해서 공공기관 적정성 의무 대상 그러니까 2차 안전진단 대상이지만 아직 2차 안전진단을 하지 못한 단지도 이번에 새롭게 바뀐 규정을 적용받고요. 그리고 이제 그 평가 항목, 구조 안전성 비중 낮춘 거 있죠. 자, 이것도 현재 안전진단을 수행 중인 단지 모두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뀌고 나서부터 시행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안전진단을 수행하고 있다면, 진행하고 있다면 다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2차 안전진단 마찬가지로 아직 2차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다면, 완료하지 않았다면 그것들도 다 혜택을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 안전성이나 또 2차 안전진단 이 부분에서 재건축이 진행 안 돼가지고 발목이 잡힌 재건축 단지들은 훨씬 더 호재가 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여기에 매수세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가 되면 그리고 이제 이보다 먼저 있었던 게 재초안 재건축 초과의 환수 이것도 완화가 됐었죠. 네. 그러면 이제 재건축에서 초과의 환수제도 완화가 됐고 안전진단도 완화가 됐고 그럼 더더욱 이제 재건축이 쉽고 빠르게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환수되는 그 금액도 적어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렇죠. 재테크 차원에서 훨씬 더 메리트가 생기는 거죠. 일단 뭐 목동이나 상계 그리고 이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다 이런 득을 보지 않을까 싶고 물론 이제 아주 금액이 비싼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도 물론 뭐 구입할 때 금액은 많이 들어가지만 어쨌든 재건축 진행은 더 빠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료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시키고 재초안도 풀게 되면 재건축이 진행이 될 때 분명 이 지위양도 제한을 걸 거예요. 그걸 막지 않으면 이건 분명 투기 세력이 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뭐 투기보다는 어쨌든 매수세가 많겠죠. 우리는 항상 재테크 차원이니까 많을 텐데 그걸 막기 위해서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걸 수밖에 없어요. 뭐 둘 중 하나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거나 아니면 지금 예전에 이제 그 말 나왔다가 이제 유학문이 없어져 버렸는데 현재 투기과일지구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조합원 지위양도가 안 되죠. 이걸 이제 조금 당겨가지고 지자체장,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임의로 정해가지고 이때부터는 지위양도 안 돼. 이걸 좀 당겨자라는 게 나왔다가 그 말 나왔다가 이제 유학문이 없어져 버렸는데 아마 그게 다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땡기지 않으면 분명 조합 설립까지 어마어마하게 거래가 있을 거니까 아마 그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눈치가 빠르신 분이라면 재건축 앞둔 단지들을 먼저 매수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겠죠. 지금 상황에서 대출이 별로 안 되고 금리도 비싼데 근데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빠르게 선택하지 않을까. 물론 뭐 돈이 많으신 분들이야 강남구 가겠지만 아니면 이제 뭐 강남, 목동, 상계 이렇게 등급을 나눠가지고 본인 자금 여력에 맞게 좀 더 빨리 찾아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일기 신도시가 어찌 보면 가장 큰 수혜를 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마 이 자료 후단에 나와 있을 텐데요. 내년 3월 중에 특별법 만든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여기 있네요. 일기 신도시. 그렇죠? 내년 2월 중이네요. 내년 2월 중에 특별법 발의해가지고 특별법이라는 건 어쨌든 이 재건축이 조금 더 잘 될 수 있도록 뭔가를 바꾸는 거잖아요. 뭐 층을 푼다거나 이런 것들. 그럼 거기에다가 이렇게 안전진단 규제 완화하고 재조정까지 이렇게 풀리게 되면 더더욱 득을 보지 않을까. 네. 그냥 이런 특별법이 아닌 그냥 안전진단 규제 완화하고 재초안 완화 이 두 가지만으로도 일기 신도시가 아닌 강남권이든 목동이든 뭐 상계동 이쪽이든 다 혜택을 보는데 일기 신도시는 거기에다가 이 특별법까지 더해지는 거니까 예. 훨씬 더 메리트가 있겠죠. 근데 또 자금 뭐 살 때 실초자금을 보면 서울보다는 낮을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아마 이쪽으로 또 많은 분들이 예. 눈독을 들이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이쪽으로 조금 빨리 움직이겠죠.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 또 정규 시간인 다음 주 목요일 날 오후 8시에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전에 이제 또 어떤 대책이 나오면 아마 이제 12월 달에 예고되어 있는 게 두 가지였잖아요. 하나는 오늘 나왔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였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부활인데 그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부활에 대해서 또 개선 방안이 나오면 또 시간 뭐 관계하지 않고 요일 따지지 않고 바로 라이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주 목요일 날 오후 8시에 좋은 모습,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